사주 하나 드릴게요. 1982년 10월 5일 여자입니다. 성이 뭐야? 좀 성을 알아야지 되겠다. 이씨입니다. 허냐다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군은 이룰동난사파세계의 낙산부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이라 이른 대한민국입니다. 임술생이여 10월 아이고 초다샛날 태어난 어들은 저자로 나옵니다. 오른 공수 천들을 내려를 보실 때에 어른다 전지신령님들 다 구여보시고 오른 공수 천 내려를 볼 때 임설생에다 여월을 두고 보실 적에 천대를 치고 이 사람 저만 봐서 뭐해? 내 좀 내가 앉아서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저만 봐서 뭐하냐 그래? 내 좀 내가 앉아서 봐라 이래. 어? 우리 무당의 사주야. 어, 저문 봐서 뭐하냐? 내 좀 내가 갖다 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사주가 지금 여기서 보면 3대로 내려오는데 이 집에 갖다 이 무당집이야 무당집. 응? 이 사람이 가물을 갖다 많이 바꾸는데 어 가물이 뭐예요? 그렇지만은 신기 술 한 잔을 먹으면은 자기가 아는 소리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어? 그러기 때문에 뭐 나는 기가 세요 뭐 이러는데 기가 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 가물이 있어서 내림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지 되는 사주란 말이야. 어? 근데 이 사람이 이 길을 안 가고 어떤 갖다 아니면 물장사를 하든 근데 물장사 해도 마찬가지야. 영업적으로 해도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은 어디다가 뭐 눌러서 놓고서는 뭐 영업을 하든지 둘 중 하나 하나야. 근데 이제 이 프로 저기로 보면은 90%는 무당의 사주라 방울부채 흔들고 네가 동남서북으로 다녀라 그래 지금. 그러니까 점은 봐서 뭐하냐 이거지. 암만 100군데 1000군데 갖다 점을 보고 다니기만 하면 뭐해. 즐겨 즐겨. 점 보는 거를 즐거워서 여기도 갔다 저기 하면은 가서 보고 저기도 가서 보고 점돈이 아깝다. 중심을 잘 잡아가고 보니 이 길을 갈 건지 정확하게 안 갈 것 같으면 제대로 갖다 할머니를 갖다 눌러놓고 그래야 이 가물을 안 받지. 결혼도 못하고 아직 미혼으로 나와. 사람 만나면 뭐해. 백년에는 못 가고 갔다 또 저기에서 갔다 헤어지고 내가 입에서 아는 소리 자꾸 하고 있는데 무슨 갖다 이 부부의 연이 되겠어. 안 돼. 그렇다고 절에 가서 뭐 부처님이 되고 스님이 되려는 게 아니야. 비구니가 되려는 게 아니야. 쉽게 해서 무당 방울부채를 흔들고 그래도 갖다 작두를 타고 줄기가 센 가정이라 이거야. 이 사람한테 분명히 물어봐. 사실 제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한 건데 제 사전에 제가 동의를 구하고 현직 이제 무당의 그 생년월일을 구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저문 봐서 뭐 하냐고. 그런 테스트는 우리 하지 말자. 뭘 그 보나마나 한 거지. 그리고 자기 주장신을 분명하게 이 저기 성질이 있거든. 고집이 있고. 안 되면 지가 성질내고 그러는데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고 오로지 신명한테 제자들은 다른 거 없어. 신명한테 매달리는 거야. 매달리면 그 답을 얻고 이 길을 가면서 잘 불려나가고 매달리지 않는 신의 제자들은 불리는 제자 없어. 솔직한 얘기로. 뭐 화술이 좋고 뭐 이래서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길게는 못 간다. 근데 분명히 이 집에 3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는 거니까 잘 불려.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하라고 그러세요. 네. 예. 감사합니다.